인내심이 강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이 확실하다 싶으면 어떤 부분이든 잘 안 바꾸는 편이. 그리고 하나 꾸준히 하면 분명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지 최대한 끝까지 해보려고 하긴 함. 근데 마냥 인내하면서 참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듯. 내 성향상 힘든 일 있거나 하면 많이 참는 편인데 진짜 계속 이러면 병 생길 것 같은? 뭐 일 때문인 거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람이 문제면 한 소리 해줘야지. 가만히 참기만 하면 상대가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참교육 한번 해줘야 함. 그리고 나는 일할 때 끝장을 보는 편이어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하긴 함.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. 뭐 대체로 잘 참는 편이긴 하지. 근데 이거 사람 관계에서 참는 거 말하는 거 아니지? 사람 관련해서 참는 거면 저 호랑이가 상위권이겠냐? 크크. 사람 관계에서 참는 거였으면 바로 최하위권이지. 크크.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에티제가 듣는 거 아님? 뭐 들으면 들으라지. 맞는 말 한 건데. 나도 나름 인내심 많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상위권은 아니네. 아쉽다. 야, 근데 요즘 왜 우리 중위권에만 있는 것 같냐? 나는 그냥 그러려니함. 크크. 너도 이런 순위 별 신경 안 쓰잖아. 그건 맞지. 크크. 확실히 뭔가 하나 꾸준하게 하는 게 나는 참 어려운 것 같은. 맞아. 크크. 그런 거 보면 집중력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하지만 내가 관심 있거나 좋아하는 일은 또 엄청 몰입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인내심 없는 게 마냥 단점은 아닌 듯. 뭔가 변화를 계속 추구한다는 거니까. 크크. 그 말도 맞지. 크크.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난 별로 참을 수 없음. 나돈데. 크크. 난 일단 꽂히면 하던 것도 때려치고 꽂힌 거를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확실히 인내심과는 거리가 멀지. 크크.